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스타들만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핫한 스타와의 진솔한 토크쇼. 안녕하세요. 한인신동타이 MC 플레이제이입니다. 저는요, 한국 최고의 작곡가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싱한 가수 플레이제이고요. 저 플레이제이가 한인신동타이 시청자 여러분께 핫한 한국 스타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인신동타이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와우! 등장하자마자 환호성이 팡팡팡팡! 내 가요계 퀸 티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우리 티아라 분들, 우리 한인신동 다이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규련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티아라 분들 새 앨범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얼마 만이에요? 네, 1년여 만인 것 같아요. 와, 1년이면은 네, 너무 깁니다. 정말, 정말 너무 긴데요. 네.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가요? 네, 저희 1년 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또 타이틀이 어게인. 앨범이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고요. 또 넘버 나인이라는 곡과 또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아시죠? 뭐 느낌 아니까. 네, 그렇게 투 타이틀곡으로 댄스곡과 미디엄 템포곡으로 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와, 그럼 타이틀곡이 두 곡인 거예요? 네. 와, 정말 음악성으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오셨는데요. 네. 네, 타이틀곡 넘버 나인! 넘버 나인, 과연 그 곡 어떤 곡인지 우리 곡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넘버 네. 나인은요, 가을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그리고 서정적인 가사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이별을 겪은 아픈 여자를 떠올리면서 들으실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또 포인트 안무가 많기 때문에 보시는 재미까지 있는 곡입니다. 와. 반전 댄스. 반전 댄스요? 네. 그럼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또 즐기는 재미까지 와,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넘버 네. 나인.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다른 곡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네 느낌 아니 티아라 느낌 아니까 네 그거는 또 어떤 곡인지 네 네 느낌 아니까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엄 템포 곡이에요. 네. 네, 또 티아라의 조금 자랑이기도 한데요. 네. 아이돌스럽지 않게 또 대중적인 남녀노소 다양한 팬층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미디엄 템포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또 오늘 티아라 분들 오신다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아주 그냥 그 모든 포털 사이트가 마비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인터뷰 오기 전에 또 엠넷 앤 카운트다운 컴백 무대를 하고 오셨는데 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셨다고 하셔요. 네, 네, 컴백 무대, 컴백 스트레이지가 네, 어떠셨는지 우리 보람 씨. 네. 많이 또 긴장도 되고 또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무대라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네 힘을 많이 얻어서 또 열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와, 네 그 무대 정말 저 보고 싶은데 제가 정말 왜 그 무대 못 갔을까 정말 한이 서리는데요. 기다리시느라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왜 있었냐면요. 네. 우리 티아라 분들 멋진 무대를 또 하고 오셨잖아요. 네.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또 마케도에서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또 티아라 분들 이제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먹으면서 즐기는 우리 토크쇼 인터뷰입니다. 네, 드세요. 네. 드시면서 인터뷰하시면 돼요. 네. 네, 한번 드세요. 네. 어떻게 저희 정말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바로 어제 네. 저희 멤버 중에 보람 언니가 마케도에서 네. 회식 좀 하자고
아 진짜요? 네, 어. 정말 그랬었거든요. 와우. 근데 오늘 스케줄이 또 이렇게 상해 TV가 마케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너무 놀랐었어요. 아. 티아라하고 같은 마음, 언제나 아. 같은 마음으로. 저희 상해 TV 한이신동 타이랑 마케도랑 로티아랑 같은 마음 한 마음. 네, 정말 보람 씨는 여기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좋아요. 제가 오면은요, 네. 또 스파게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되게 욕심쟁이 같겠지만은 많이 많이 시켜놓고 다 먹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같이 하면서 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여기 단골이 이제 제가 또 테스트를 또 해봐야겠습니다. 네. 과연 이 스파게티 이름이 뭔지. 아 이름? 과연 이 스파게티 아니, 이름이 뭔지. 나 이거 알아. 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희가 보통 메뉴를 쓰기 때문에 막 무슨 피자 주세요 안 그러고요. 네. 그림 보고. 맞아. 이거 주세요. 아니. 이거 주세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주세요 이름. 아 이거 바로 차콜. 차콜 스파게티. 아. 네. 이게 또 살 잘 안 쪄요. 왜냐면 이게 두유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맞아. 네. 고소하고. 여성분들 정말 좋아하는 스파게티거든요. 네, 네 진짜로요. 그리고 옆에 먹는 것도 이게 또 인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회사리아 정말 인기 정말 있는. 좋아요. 네. 맛있게 또 드시면서 앞으로 또 활동 정말 잘 할 수 있게 네. 또 체력 보충하시라고 와, 또 감사합니다. 네. 먹으면서 인터뷰 또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티아라 분들 6일 날 네. 한류 드림 콘서트 현장에 오셨잖아요. 네. 정말 저도 사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오. 네. 정말 저도 취재 때문인데 그 현장에 정말 왔었는데 많은 팬들과 그리고 정말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비 많이 왔었어요. 근데 비가 와서 무대가 많이 젖어 가지고 네.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무대를 보여줬을 때 심정? 네. 생각보다 일찍 선보이게 돼서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일찍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을 많이 해주셔서 힘내서 했던 것 같아요. 비 맞으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되게 상쾌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티아라 분들의 그 무대를 딱 보는데 그 또 비가 내렸잖아요. 네. 네. 또 티아라 분들의 그 슬픔에 잠긴 그 노래잖아요. 넘버나인이. 맞아요. 와, 비가 정말 또 그 무대를 또 살리더라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네. 보는데 와, 네. 너무 네. 나도 모르게 너무 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스타분들이 막 취재를 해야 되는데 떠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람 씨 이거 뭐 드릴까요? 네. 네. 아니요 여기 이거 그릇에 한 번만. 네. 아니요. 네. 좀 드세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오늘 티아라 분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랜만에 샵을 갔어요. 네, 오랜만에 큰돈 들여서 샵을 갔습니다. 오늘 티아라 분들 만난다고 해가지고 정말 컨실러 하나하나하나 한 땀 달라고 해가지고 네 오늘 아주 소문을 다 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티아라 분들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또 정말 기대를 한가득 혹시 안 오시지 않을까? 혹시 왜냐면 오늘 또 컴백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바쁘고 또 오늘 컴백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또 컴백 하셨기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이제 막 이제 바쁘신데 또 바쁜 와중에 또 팬들이 또 이제 티아라 분들 또 회사에서는 또 원래 팬 클럽이 없는 걸로 또 유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퀸이라는 팬 클럽이 또 생기고 네. 최초로 이제 곧 있으면 또 2기가 또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혹시 2기세요? 공부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저 티아라 팬이에요. 저 롤리 저 하신 거짓말 때부터 팬이었어요. 뭐예요? 거짓말 부피 왜 이러니 파이팅. 네 팬인데 네. 어때요? 팬 또 이제 2기가 생기시는데 어떤 그 소감이? 네.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팬클럽이 생긴 지 사실 데뷔하고 비례하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처음부터 쭉 함께 해줬던 친구들이 그 멤버거든요. 김지 네. 그룹 안에도 근데 이제 정말 저희는 항상 가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가수로서 뭐 그분들에게는 연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함께 나누다 보니까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정말 패밀리십이 생겨서
가족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가족이 더 생기는 기분?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동생을 낳아주셨다든지 네 아니면 친척들이 놀러오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 네, 가족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날 명절 때 되면은 진짜 막 대가족이 네. 온 것처럼 네, 네. 그런 느낌이겠어요. 네, 와 그러면 이제 티아라가 이제 벌써 데뷔가 이제 한 5년 정도 5년 네, 네. 그렇죠. 그럼 신인 때 티아라와 이제 지금의 티아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 나이 근데 나이가 들었어도 외모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더 이뻐진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 네. 지연이가 네. 팀내 유일한 미성년자 10대였는데 10대여서 저희 평균 연령을 정말 훅 내려줘서 정말 보배였어요. 네. 네, 지금 지연이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21살이죠. 성인이 됐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언니들이 볼 때는. 네. 그러면 또 이제 신인 때 티아라와 또 이제 5년 후에 티아라가 이제 왔잖아요. 지금의 티아라 네. 음악적으로 또 바뀐 게 또 있다면 음악적으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더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걸 항상 도전하려고 노력하지만 티아라가 가지고 있는 팬분들이 항상 사랑해주셨던 그 음악의 색깔은 저희가 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아라만의 음악이라는 그런 칭찬도 많이 듣고 네. 그래서 저희는 지켜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티아라만의 음악, 제가 듣기로는 티아라만의 음악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 음악, 그 스타일이 정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큐리 씨는 주로 네. 공백 기간 때 주로 뭐 하시는지 어떤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백 기간 때요? 네. 사실 공백 기간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4명 친구들이 M4로 국내 활동하고 있었을 때 또 저희 보람퓨리 소연은 일본에서 또 유닛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그러니까 공백 기간은 여가 없었지만 여가 시간에 뭘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네 그런 맞아. 여가 시간이 딱 이렇게 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해외 활동도 많이 있었고 내가 있으면 같이 놀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뭐 연습이나 이런 거 끝나고 네. 멤버들끼리 자주 뭐 영화도 가끔 보러 가고 또 문화 생활도 조금씩 하고 했었어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아름다운 걸 이쁜 걸 정말 정말 완벽한 걸 티아라와 함께 우리 마케도에서 진행하는 우리 한이신동타이 스타 인터뷰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 티아라 여러분 정말 컴백 무대에서 정말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셨는데 무대에 올라가시면요 이 멤버가 유독 약간 좀 뭐랄까 모션이 좀 더 뭔가 오버스럽다. 뭔가 팬분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화려하다 하는 멤버가 있는지 뭔가 그 의미가 팬분들에게 네. 어필하고 뭐 그렇다기보다 오버하는 친구는 있죠. 누군가요? 지목해볼까요? 하나 둘, 둘 셋. 효민이라고. 지목은 아니도 알 수 있어요. 네, 네 효민 씨. 네. 오버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조금 이렇게 모션이나 이런 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팀 내 모두 다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도 유독 이렇게 모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저희하고 저희한테 의논도 많이 하고 그런 네. 편이에요. 근데 이게 오버라기보다는 이제 팬분들에게 보답 또는 또 이제 열정이겠죠. 무대의 열정. 오버를 안 하고 싶어도 효민이는 무대에 서면 내가 굉장히 흥분 상태에서 굉장히 막 본인 평소에 볼 수 없던 끼가 막 나와요. 무대 체질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와. 오늘도 한 건 하고 왔어요. 오늘 어떤? 본인 파트 굉장히 섹시한 파트가 있는데 와우. 저희도 막 너무 깜짝 놀랄 정도의 섹시한 표정을 오늘도 한 건 했더라고요. 와, 네. 많이 드셨나요? 네. 네. 많이 드셨어요? 네. 남겨주셨어요. 싸가야지.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티아라 분들 앞으로 활동 계획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티아라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또 넘버나인과 느낌하니까 이 두 곡으로 계속 한국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노래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중국에서 그렇죠. 저희가 쇼케이스 콘서트를 열 계정입니다. 와우. 네,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게 상해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유신동타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티아라였고요.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티아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